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국정철학과 제일 중요하다는 이념을 구현하는 국가재정의 목표가 고작 건전재정이란 말입니까? 경제부총리,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국가재정을 풀어서 고통당하는 서민들과 자영업자 등 중산층을 돌보겠다고 하기는커녕 윤석열 정부 내내 긴축재정과 건전재정만 외쳐대더니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건전 가요가 생각납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의 산물이 건전 가요.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자들이 문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대중문화, 청년문화를 억누르던 건전 가요처럼 들리는 건전 재정 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전 재정이란 말입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재정과 예산의 역할인데 국민 기망 같은 건전재정이 어떻게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시민들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집권 1년 6개월 내내 야당과 노동자 시민사회 탄압을 일삼고 경제 외교 정책 실패로 고물가 고금리로 벼랑 끝에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긴축 건전 재정으로 더 죽으라는 겁니까? 국민을 살리려고 애통해하면서 국가 예산 재정 곳간을 열어야 시민들이 덜 죽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온갖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관리재정 수지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무슨 건전재정 타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족보도 논리도 없는 기득권을 위한 자유, 독재를 위한 자유를 부르짖는 사이에 국가재정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모피아들이 대통령 머릿속에 건전재정을 주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경기 부양, 경제 성장의 기능이 재정의 역할 중에 큰 하나입니다. 축입니다. 국가재정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할 때입니다. 건전재정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굶어죽게 생겼는데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재정은 모두 다 아끼자는 겁니까? 부총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하세요. 경제와 재정의 기본도 모르면서 국민들을 돌봐야 하는 정치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서민들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알기나 합니까? 민생 파탄의 주범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외 금융 재정의 삼중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국채 폭락, 재정 악화라는 대외 악순환. 대내적으로는 국가 재정이 감당해야 할 시장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시장 부양을 국민들의 가계 대출로 전가시키는 금융 악순환. 그리고 부자 감세로 쪼들리며 대기업 부도를 막는 데 소모되는 재정 악순환이 그것입니다. 이 삼중 악순환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규모 속도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치를 연속적으로 갱신하는데 정부는 재정 건전성만을 내세우면서 국가 채무 급증을 속이기 위해서 공기업과 국채은행의 빚까지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 주체들은 빚더미에 허덕이며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데 정부는 온갖 공공요금 다 올려서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공기업 국채은행 동원해서 온갖 편법으로 하루살이처럼 돌려막기 재정으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나라 경제가 총체적 국가 부도 상태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 윤석열 정권 2022년 비교하면 단 1년 사이에 경제 규모는 12에서 13위로 처졌고 국가 경쟁력은 13위에서 28위로 처졌고 무역 수지는 18위에서 세계 꼴찌 수준인 200위로 전락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역사를 퇴행시키는 정권이 어떻게 국가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참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반성과 사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총리,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의 예산 운영을 보면 엉망진창에다가 무능함까지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십조 세수 펑크 났다고 세출 예산 규모를 대폭적으로 축소시켜버렸고 지방에 줄 돈도 안 주고 있어서 지방 재정까지 파탄 지경입니다. 인정하실 겁니다. 내년 예산은 더 엉망진창입니다. 심각합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R&D 예산은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5조를 삭감해버렸고 지역 카페 예산 3,525억,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38억, 디지털 성범죄 예방 예산은 아예 전액 삭감해버렸습니다. 성범죄, 고용, 안정, 청년과 관련한 민생 예산들도 대거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예산은 4.8% 증액, 대통령 비서실 업무 추진비는 9% 증액, 대통령 행사 용역비는 무려 2배나 증액시켰고 그 말만은 김건희 로드 양평 고속도로 예산도 123억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재정을 대통령 쌈짓돈처럼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SOC 예산은 노골적인 지역차별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이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SOC 사업 예산은 26조, 내년 전년 대비 4.6%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해서 33년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가 요구한 예산에서 무려 78%를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동안 부처가 요구한 새만금 예산은 2021년에는 103% 반영했고 작년에는 139% 반영했고 2023년에는 101%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더 많이 반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파행 이후에 겨우 22%만 반영시켰습니다. 심지어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부처와 충분히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잼버리 파행 이후에 새만금 예산 다 깎아버리라고 지시했습니까? 지시했습니까? 예, 하나는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이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 예산 전체를 보면서 아니요, 저희들이 연차 소요 예산,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연산 편성을 했다. 새만금 예산 깎으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그렇게 검토해서 SOC 예산을 새만금도 같이 그런 틀에서 보고 편성을 했다 하는 지난번에 말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셨냐 이렇게 제가 물었을 때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셨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방금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지 않고는 이런 예산안이 편성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예산안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공항은 물론이고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미래를 위해 SOC 인프라 모두 다 보복을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국가철도 건설 사업 예산도 다른 지역 사업들은 국토부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오로지 새만금 인입철도 예산만 100% 전액 삭감했습니다. 보이시죠? 공항 예산도 그렇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
울릉공항 등 다른 지역 공항은 모두 다 부처에서 요구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오로지 새만금 국제공항만 580억 요구에 무려 89%를 삭감해버렸습니다. 66억만 반영했습니다. 왜 이런 짓까지 합니까? 잼버리 대회는 정부 행사이고 정부가 잘못해서 파행되었고 망치고 국제 망신 당한 겁니다. 어디다 대고 화풀이합니까? 변변한 산업단지 몇 개 없는 호남인데 지역차별과 정치 보복적으로 전북을 희생양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호남이 전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전도 없이 지역 차별만 남는 그런 정치 그만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즉흥적으로 김포를 서울에 편익한다고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거대 담론은 어디다 뒀습니까? 총선에 이용하려는 게리맨더링 아닙니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기 부양과 경제 발전을 재정 투입해서 막아야 될 또 부양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 건전 재정 운운하면서 틀어 막아놓고 김건희 로드와 같이 대통령 일가 땅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운영 수준입니다.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도 가장 저질적인 재정 운영 행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안 들립니까? 경제관료 출신인데 언제까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노릇 하실 겁니까? 국민들의 혈세인 금고를 사금고 운영하듯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이 정권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작년 53조 세수, 추가 세수 발생했고요. 올해 59조 세수 펑크 난다고 발표했습니다. 100조 이상의 세수 추계 실패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경제 실패이자 재정 파탄 수준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수 진도율 격차가 매달 1% 정도 늘었는데 8월에는 13.5%까지 벌어진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대로라면 연말에 세수 결손 59조가 아니라 73조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59조 세수 펑크 거기에서 그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또 틀리면 비난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어디부터 답변 드릴까요? 지금 세수 펑크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예. 59조? 우선 세수는 59조로 막을 자신은 예. 있어요? 예. 100조 이상 지금 예. 세수 오차 발생시켰는데 간단한 건 말씀드릴게요. 예. 방금도 언급하셨지만은 지난해 53조, 금년에 59조, 작년에는 증액 저기 추가 더 들어왔고 이번에는 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전망에 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직접 세수 전망을 지난해 새로 한 겁니다. 해서 한 50조 넘게 이상 발생할 들어온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2차 추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산을 해보니까 지난해에는 정말 신기에 가깝게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1조도 거의 오차가 안 날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상당 규모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1승 1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합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탁구쳐요? 이 부분을 더 1패요? 잘해야 되겠다. 제가 그는 기재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니까 1승 개선을 해야 뭡니까, 되겠다. 도대체? 한 번은 제대로 맞췄고 한 번은 상당 규모의 오차가 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자문까지 이제 받아가면서 추가로 하겠다. 그리고 국회 예정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번 금년의 세수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를 했고 또 2개월 뒤에 국회 예정처에서 한
전망하고 사실은 같은 전망을 금년에 낸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운영을 했고 국회에서 의결을 했고 지금 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못한 그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또 하는 방식 등등을 전부 리뷰하면서 개선 방식을 또 모색하겠다. 이 말씀은 제가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거하고 펑크가 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전망에 관한 문제니까. 그동안의 기재부가 세수 오차를 너무나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간극을 메꾼 거죠. 작년에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게 뻔한 상황에서. 근데 무슨 1승 1패 운운합니까? 역대급 그 세수 펑크에 한국은행에서 단기 차입금 113조를 끌어들여서 쓰고 있고요. 재정증권도 40조 31회나 발행하고 있어요. 완전 돌려막기 하는 거죠. 이자로 국민혈세 3,100억이 나갔어요. 더욱이 지금 고환율 속에서 상환 기일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환율 방어용으로 만들어놓은 외국환 평형기금 43조 회종용으로 끌어다 쓰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올해 20조 내년에 43조. 환율 더 올라가면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이렇게 적금해놓은 돈까지 다 끌어다 쓰고 정작 근데 외평기금은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내년에 채권 발행한답니다. 외평채 발행한대요. 18조 지금 승인 올려놨잖아요. 이게 뭡니까? 회전문에 넣어가지고 끊임없이 돌려막는 편법 꼼수 교활한 방식의 분식회계까지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죠. 탈탈 떨어 쓰고 있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국가재정 잘못 운영해가지고 부자 감세 대폭적으로 해줘서 대통령도 이 사실 아세요? 정기적으로 보고하십니까? 저희한테 답변 시간을 언제 주실랍니까? 아니요. 저 마지막에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초과될 텐데. 대통령한테 이러한 객관적인 그 분석해서 보고하고 저희들이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통계를 가지고 또 많은 전문적인 판단을 기초로 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건전재정 부르짖고 있지만 정부 부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중앙정부 채무가 2022년도에 47.8% GDP 대비 1033조 원이었는데 2023년 상반기에 1083조입니다. 윤 정부에서 아주 급속하게 국가 부채 채무 다 늘어나고 있어요. 팬데믹 때보다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재정 적자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재정 수지 작년 말에 마이너스 5.4% 117조 발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83조 적자 났어요. 그거 기재부 보고에 의한 겁니다. 윤 정부가 스스로 국가 채무 GDP 대비 60%로 막고 관리재정 수지 마이너스 3%를 넘지 않겠다고 재정준칙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결산 기준 관리재정 수지 마이너스 5.4%예요. 정부나 제대로 건전재정 유지하세요. 무슨 법으로 이거를 만들어요? 이미 다 어그러져서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지금 국가 채무를 안 늘리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부채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80몇 조씩. 국채은행 부채도 80몇 조 늘었어요. 그런 거는 D1, D2, D3 국가 부채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국가 채무, 정부 일반 정부 부채만 가지고 건전재정 운운하고 계신 거죠. 완전히 혹세무민입니다. 내년에 근데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아실 겁니다. 정부가 법인세 부자 감세 해준 거 내년부터 이제 세금 세수 효과로 집행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올해보다 훨씬 더 법인세 덜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유가도 요동치고 전쟁 나서 난리잖아요. 세계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대규모 국제 경제 위기가 이미 닥쳐왔습니다. 당장 수출과 물가가 비상이고 체감 경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계속 다섯 번이나 낮추고 있는데 1.4% 달성 못할 거라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아실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성장세가 증가하고 내수 회복이 된다고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예,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국정의 곳곳에 여러 우려를 지적해 주시면서 좀 민생을 잘 살피고 경제 활력도 회복되고 또 재정도 부채가 더 늘어나면 안 되겠고 가계 부채도 더 늘어나면 안 되고 등등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걱정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중간에 이게 너무 많은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쭉 듣고 있다 보면 한쪽에는 국가 부채, 국가 위기, 가계 부채 이 걱정을 하시면서 한쪽에는 또 부채 더 늘려가지고 빚 더 내가지고 막 써야 되는데 왜 안 쓰냐. 나라가 파탄 나게 생겼다. 돈 더 쓰라. 민생에 도탄 나게 생겼고 뭐 이런 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앞뒤로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지도 사실은 정확치 않고 제가 뭐 그 논리 구조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논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의원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지적 표현 용어 통계 논리가 제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셨다. 제가 이 지금 답변을 하려면 한 30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시간은 허용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국가 부채 늘었다, 가계 부채 늘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도탄에 빠진다 이런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걱정을 몇 년 전에 왜 안 해 주셨을까? 사실은 국가 부채가 저희들이 통계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계 부채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5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 부채는 400조가 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금리 아 그러니까요.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금리 1% 시대 때는 국가부채를 그렇게 몸통을 늘려놓고 그다음에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부담을 지고 저희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시장 안정시키고 민생 부담 좀 줄여가면서 경제를 운영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세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주셨기 때문에 회의 말미에 시간 드릴게요. 예, 수긍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한마디로 대체적으로 걱정하시는 포인트는 알겠는데 안에 개별 팩트에 가서는 대부분 다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